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해미 리주앙 교수입니다. 오늘은 9월 30일에서 10월 5일까지 2019년 9월 30일에서 10월 5일까지 별자리별 운세와 타로 운세를 들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월 말에서 10월까지 이제 계절이 지금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지금 9월 말에서 10월까지는 별들이 지금 천칭자리로 거의 많이 옮겨갔기 때문에, 그리고 천칭자리 안에 금성과 수성과 태양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있고 거기에 천칭자리의 주인이 원래 금성이어서 금성이 같이 천칭자리에 같이 있기 때문에 금성은 또한 사랑의 별자리를 상징하게 되죠. 그래서 더욱더 많이 이번 달에는 사랑과의 관계성, 사랑에 관한 사항,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지난달에 전여자리에 있던 것과 이번 달에 전칭자리에 별들의 모임은 완전히 틀리지게 돼요. 자, 그리고 천칭자리는 신미적이면서 아름다우면서 사랑을 상징하면서, 그리고 천칭자리의 별은 파트너를 상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반기에는 사회적인 별자리가 되면서 파트너십에 대한 어떤 일이 많이 대두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닌 사람들과 같이 가야 하고, 그리고 파트너와 연관된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 9월 지금 말에서 10월 초에는 사랑에 관한 기운이 대두되고, 그래서 10월 달 동안 우리 여러분들은 좋은 짝을 만나고 사랑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첫째 주, 그러니까 9월 30일에서 10월 지금 5일까지 별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자, 타로 카드 운세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어제 9월 29일 날 신월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신월의 어떤 다크문에 이 파장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다크문의 파장은, 신월이 이루어지고 난 파장은 48시간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9월 29일 날 3시 26분에 천칭자리에서 신월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31일까지 이어지는 어떤 신월의 파장이 있다. 그래서 소원기도를 계속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하면 좋다, 그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10월 1일 날 금성과 명왕성이 사각의 스퀘어를 형성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게 천칭자리 20도에서 염소자리 20도의 명왕성과 사각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회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면, 성범죄, 그리고 성에 관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거기에다가 약간 종교에 관한 사항들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석유와 관련된 사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10월 1일 날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이 별자리 공부를 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나 유심히 한번 지켜보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10월 3일 날 이제까지 순행하던 명왕성이 정지를 하게 되거든요. 역행하던 명왕성이 정지를 하면서 이제 순행으로 돌아서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명왕성이 이제 순행함으로 해서 또 다른 일들이 좀 벌어지게 되겠죠. 자, 근데 명왕성은 우리 은하계다, 우리 언하계가 아니다라는 이제 견해가 벌써 나왔죠. 그래서 천문학에서는 명왕성은 우리 별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하계 밖에, 지구의 은하계가 아니고, 태양의 은하계가 아니고 다른 은하계의 별이다, 이렇게 보는데,
자, 그렇게 보고, 근데 점성학에서는 우리 명왕성에 별을 이제 영향력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점성학에서는 명왕성을 인정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명왕성이 주는 어떤 박음 효과는 조금 있죠. 있다고 보죠. 그래서 명왕성은 약간 암흑의 별로 보고, 거기다가 보스의 별로 보거든요. 그러면 도전적인 별로 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명왕성이 순행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전쟁에 관한 사건들이라든지 어떤 뭐 조직 폭력배 이런 사건들, 그리고 폭동이라든지 뭐 진압이라든지 테러에 관한 어떤 사건들이 있을 수 있다. 자, 10월 3일 날 자, 그런 뉴스가 나오는지 우리 잘 봅시다. 이것은 세계적인 일과도 약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여러분들 별자리 공부가 훨씬 더 공부가 빠르게 되고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4일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화성이 이제 또 전칭자리로 같이 쏙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4일 날 화성이 전칭자리로 입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벌어지는 일은 이제 그런 일이 되죠. 그러면 지금 전칭자리에 10월 4일부로 태양도 있고, 그리고 금성도 있고, 수성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요 화성까지 네 개가 또 줄을 쪼롬이 네 개가 있게 되죠. 그래서 에너지가 그 자리에 또 쑥 모이게 되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전칭자리에 가득하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칭자리는 싸움의 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이 잘 마무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이번 달은 이제는 전칭자리의 어떤 달이죠. 그래서 전칭자리 분들은 열심히 움직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또 다음 별자리인 우리 정갈자리 분들은 조금 자중하셔야 되죠. 왜 모든 게 점성학을 공부하다 보면 12궁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답답합니다. 자, 그런데 사수자리는 오히려 11궁에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사수자리 분들이 괜찮죠. 자, 그런 점성학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대충 운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달의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달의 스케줄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달 스케줄에 대해서 한번 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달 스케줄은 어떻게 되냐면 이번 주일에 달 스케줄이 좀 중요하게 보이는 것은 지금 29일 날 달이 지금 신월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달의 신월의 움직임이 지금 3일까지도 1일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1일까지 달의 어떤 신월의 영향력이 있다. 그리고 오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달이 4일날, 화성이 전칭자리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달이 보게 되면, 3일날, 달이랑 목성이 어떤 컨정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3일날, 10월 3일날 달이랑 목성이 합을 이루기 때문에 그날이 굉장히 조금 좋은 날이죠. 그래서 그 좋은 느낌이 드는 날이고 뭔가 좀 추진하기 좋은 날이고 그리고 계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다. 3일날. 자, 그날이 달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긍정적인 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별자리별 운세만 가지고도 제가 쭉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별들의 움직임만 가지고 자, 10월달에 어쩌면 한번 찍어볼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번 주는 어쨌든 제가 앞에 드린 별들의 움직임을 참고하시고 10월 4일날 화성이 전칭자리로 들어간다. 그리고 10월 3일날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계약이 좋거나 사랑을 하기에 좋거나 마음의 움직임이 좀 이렇게 다 확장되는 날이거든요. 달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제 천칭 자리에 거의 기운들이 많이 갔으니까 우리 천칭 자리 분들은 열심히 사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정갈 자리 분들은 이번 달 특히 조금 조심하자 보시면 되고, 거기에 우리 사수 자리 분들은 11궁으로 모든 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궁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염소 자리 또한 식궁이기 때문에, 직업궁이기 때문에, 10하우스이기 때문에 염소 자리 또한 이번에 직업과 관련된 어떤 일과 연관되면서 아주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별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전해드릴 거고, 자, 이제 별자리 타로 이번 주, 그러니까 9월 30일에서 10월 5일까지 별자리별 타로 운세를 제가 지금부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자리부터 자, 양자리 분들. 됐나요? 예. 네. 자, 양자리 분들은, 총운으로 봤을 때 펜타클 킹이 떴거든요. 자, 그러면 돈 많은 어떤 남자분과 연관성이 있게 되죠. 그래서, 왕의 어떤 권위를 가진 남성과 연관성이 있게 되고, 자, 금전운으로 치면 양자리가 이번 주에 굉장히 좋죠. 자, 그러면서 성과물이 있는 어떤, 한 주가 될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양자리 분들. 그래서, 이번 주에 양자리 분들이 금전운이 좋다. 남자와 관련된 어떤 금전의 영향력이 있다. 자, 그리고, 총운으로 봤을 때 왕과 연관성이 있고, 그리고 금전운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장사를 하시거나, 그리고 금전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그 운이 좋으니까 열심히 좋은 어떤 금전적인 성과물을 내면 된다. 그렇게 보이고, 이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남자가 돈을 안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체계적으로, 자, 여기 처녀자리의 수성이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뭔가 돈을 분석하는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절약하자, 체계적으로 분석하자. 자, 그리고 거기에 아낌으로 해서 어떤 연관된 금전운이 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거나 내지는 뭔가 다른 데다가 이렇게 해볼라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체계적인 어떤 금전에 관한 것을 세우자. 그리고 조금 아끼는 길이 이번에 금전운으로는 괜찮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페이지 소드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직업적인 면에서 내가 정말로 계속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새로운 것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무리익지 않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에 이 사자 자리에 태양의 카드가 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직업적인 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자리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곳이 잘하고 있는 곳이니까 너무 다르게 생각하시거나 내지는 너무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 거는 좀 별로 안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이번 주에 드는 생각은 조금 직업적인 것과 생각했을 때 조금 긍정적인 생각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번 주에 열심히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애정의 면에서는 칼이 떴거든요. 그러면은 결심을 하는 카드가 떴다. 자, 이것도 지금 염소 자리에 토성 카드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결심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명확히 하여서 뭔가 연애운에서 확정적이게 이루어지는 카드 같았어요. 이거는 마스터의 달인의 카드이기 때문에 이번에 연애운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이 구독자분이 결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남자분이 결정을 하시거나 했을 때 그거는 계속 뭔가
유지돼서 갈 가능성이 크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건강운으로 뽑았거든요. 자, 건강운으로 했을 때는 엠프로 카드가 뜨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신의 연총이 들어와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건강운에서는 나쁘지 않다. 자, 그런데 이게 혹시나, 다리 아픔, 다리가 아프거나, 자, 그러신 분들 있죠. 다리 아픔 있으신 분들, 골절이나 다리에 관해서 혹시나 아프거나 하신 분들은 조금 체크하시고, 이게 살이 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자리 분들은 어쩌면은 체중 감량이 약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금전운이 별로 안 좋은데도 어쨌든 금전운적인 면에서 좋은 어떤 금전운이 뜨기 때문에 총운으로 봤을 때는 어떤 금전적인 성과면이 있는 거다. 자, 그리고 어떤 성과면이 있는 남자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총운은 좋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 고민이 되는데, 이번 주에는 직업적인 판단을 조금 보류하고 가자.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황소자리. 자, 황소자리 분들은 매달린 행맨 카드가 떴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 어떠냐면 뭔가 생각하는 게 많다. 자, 그래서 생각할 게 많다. 매달린 듯이 있다. 기다린다. 누군가 매달린 듯이 생각하면서 나의 소식을 기다린다 까지 됩니다. 자, 그래서 황소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생각이 많으면서 약간 답답함, 뭔가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많음, 그런 생각, 그리고 정체의식이라든지 생각이 많아서 진전이 없거나 내지는 좀 기다려야 하거나, 자, 그런 것을 의미한다. 이건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무에 매달려서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 기다림은 기다려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도 이 안에 카드는 괜찮습니다. 그게 염려 안 해도 되니까 이번 주에 머릿속에 드는 생각을 조금 심사숙고하자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이번 이 황소자리 구독자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약간은 수성이, 자기의 어떤 지식이 발을 묶인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리를 저는 것은 수성의 날개를 달고 열심히 가야 되는데 뭔가 내 발이 정지된 것처럼 약간 정지가 되어서 약간 내 뜻이 전달이 안 되거나 정제의 어떤 시련을 의미한다고 보이고, 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금전운으로 봤을 때 보게 되면 이게 사람들 관계성이 좋으면서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그리고 투자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입수하고, 자, 그런 속에서 좋은 결과가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수련이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고 뭔가 투자하고 그리고 투자의 소식을 듣고, 자, 그리고 혼자 있으면 안 되고 그러면서 하게 되는데, 이거는 무르익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투자에 관한 정보라든지 금전에 관한 것들은 좋기는 않아 좀 더 무르익어야지만이 좋은 결과가 될 것 같은 어떤 생각이 듭니다. 이 카드로 봤을 때. 그래서 금전운은 좋다. 하지만 이번 주에 결과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 막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직업과도 연관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이라든지 두 가지 고민이라든지 뭔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상징한다. 자, 그게 여기 막 심판 카드가 뜨거든요. 그러면 윗사람이 나를 보고 막 뭐라 하는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번 황소자리 분들이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 괴롭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의 면에서는 새로운 어떤 지금 애정의 어떤 애정의 막대기가 들어오는데 엄청 겁을 내고 있어요. 여자가 도망가죠.
금내고 처녀자리 어떤 상징이면서 염소자리가 같이 들어가 있으면서 공동묘지에서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내가 가진 상식의 선에서, 내가 가진 경험의 선, 내가 가진 마음에서 뭔가 고민되는 상황이 있으면서 도망가는 것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는 애정에는 다시 뭔가가 온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마음속에 가진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난 사랑의 추억이라든지 지난 사랑의 경험에 의해서 내가 확실하게 이거를 받기가 마음이 좀 그렇다. 자, 그런데 이거 받아봐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떠냐면 지난 사랑의 경험에 대해서 약간 털어버리는 뭔가 좀 마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애정운은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건강운으로 뽑았거든요. 자, 건강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 뭔가에 따라서 좋다는 건강운이 나왔기 때문에 건강운은 좋다. 나쁠 거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 우리 황소자리 분들이 뭔가 마음이 상해서 기다리는 모습을 상징하고 거기에 이것은 직업과 관련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이번 주 좀 안 좋을 것 같은 마음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어떨까요? 한번 볼게요. 자, 저도 쌍둥이 자리잖아요. 제 글 본다는 심정으로 쌍둥이 자리 분들 다 한번 봅시다. 다음 주 운세. 자, 다음 주 운세가 총운이 킹컵이 떴어요. 자, 그리고 금전은, 그리고 자, 직업은, 그리고 연애운, 그리고 자, 건강운. 자, 건강운으로 봤을 때는 나인컵이 떴죠. 자, 그래서 총운으로 킹컵이 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는 어떤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컵이 안 나오는데 원래 유니버셜 웨이트에는 컵을 두 개 가진 왕의 카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두둥실 물에 떠 있으면서 뭔가 왕의 어떤 권한을 가진 왕의 모습을 상징하기 때문에 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는 왕의 모습이면서 다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사람을 품어주는 마음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두 가지 일을 다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자, 종교적인 마음과 그리고 사업적인 마음과 자, 그리고 그 속에 사람들이 막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번 주 쌍둥이 자리 분들은 영업을 하거나 내지는 장사를 하거나 그리고 저같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잘 된다. 왜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잘 된다. 그리고 오시면 되고 어쨌든 총운으로 봤을 때 품어주자, 이해하자, 상담하자, 그리고 두 가지를 가능성을 다 가지고 가자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리고 금전운에 봤을 때는 독특한 아이디어가 돈이 된다고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은 히어로펀트는 전통적인 것, 그리고 교육적인 것, 그런 것 속에서 금전운이 있는 거다. 또는 집에서 돈이 나오는 거다. 그리고 가정, 전통, 교육과 관계되면서 집안에서 나오는 돈을 상징하는데 이 카드는 뭐냐면 황소자리 수성의 독특한 아이디어 속에서도 나온다 하거든요. 그러면 자, 집에서 나오기는 하나 독특함의 어떤 금전운과 관련이 있다. 계속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걸로 봤을 때는 이게 자, 잔을 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두 잔을 들고 서로 제안 속에서 감정 속에서 직업적인 면에서 하면 좋다. 자, 이거와 똑같죠. 그래서 사랑의 감정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의 교류, 대화 이런 것 속에서 있는데 이 속에 음가양의 갈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어쩌면은 내가 사람들과 직업적인 소통을 나누는데 거기에서 내 사악한 마음이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의 약간 사악한
내 내면의 다른 마음이 약간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건 정갈 자리와 물고기 자리가 같이 들어있는 거죠. 같이 들어있으면서 그 안에 나의 어떤 이 검은 마음과 하얀 마음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이 잔 속에서도 내가 그러니까 겉으로 어떤 드러나면서 직업적으로 쓰는 것과 그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있는 마음이 약간 틀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애정운에서는 짝대기가 날라온다, 소식이 온다, 연락이 온다, 메일이 온다가 되겠죠. 자, 그리고 거기에 이거는 그 신분을 뛰어넘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애정운이 있어요. 이게 산으로 가는 애정운도 있습니다. 이게 산으로 가는 애정운이 약간 있어요. 이 애정운은. 그래서 여행을 갈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쌍둥이 자리 분들 애정운으로 치면 여행 가는 것도 되고 산으로 가는 것도 되고 자 그런 애정운과 연관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은 크게 염려는 없는데 이게 술잔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이 혹시 술을 드시는 분들은 술을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꾸 하게 되면 내가 죄의식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강운을 봤을 때 염려는 없는데 잔이 아홉 개나 있기 때문에 마시는 거를 통해서 내가 자꾸만 약간 그런 것 안 마셔야 되는데 생각하면서 마시게 되면 약간 이게 계속 죄의식 같은 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마실 수 있으면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쌍둥이 자리 분들 총운으로 봤을 때 어쨌든 이번에 괜찮아요. 사람들 줄 서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감정을 조절해서 잘 하자. 그리고 사람들을 이해하자. 좀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자.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다음에 우리 자 개자리죠. 자, 개자리 분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개자리 분들은 총운으로 봤을 때 스타카드가 뜨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일을 생각하라. 두 가지 가능성을 두고 생각하라. 양쪽에서 이게 지금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죠. 그렇기 때문에, 자, 두 가지 일을 생각하라. 두 가지 가능성을 두고 생각하라. 자, 그리고, 내가, 이 다음에, 뭘 할 수 있을까? 뭘 하면서 잘 살아갈까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혹시 이거 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거 한번 해보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일에 병행을 하자. 스타카드는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투자라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별이 되어라. 별이 되어라.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쁘게 하고 다녀라. 우리 개자리 분들. 그리고 전문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뭔가 하나 더 투자를 하면서 열심히 하여라. 까지 됩니다. 자, 그래서 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목을 받는다. 이목을 끈다. 까지 다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거를 그대로 다 뽑았어요. 자, 이거는 총운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별이 되어라는 카드가 뜨고 자, 그 안에도 이것도 똑같이 두 가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까만 마음과 하얀 마음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를 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이번 주에 개자리 분들은 어쨌든 두 가지의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어쩌면은 두 가지를 다 하고 가야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이고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월드를 이루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 그래서 돈이 나온다는 거 받으려 하는 거 그거 생각하는 거에 의해서 받을 수 있거나 이루어지거나 결과물이 좋다고 합니다. 금전적인 거는 자 근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자 쌍둥이 자리에 이거는 또 천왕성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독특함, 나만의 아이디어, 그리고 나만의 정보
나만의 어떤 정보라든지, 근데 정보나, 이건 정보에 관한 사항이에요. 정보나 아이디어나 그런 걸 통해서 뭔가 금전적인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금전운은 사실은 월드카드가 되는데, 이게 지금 원래는 유니버셜에서 상당히 아름다운데 이 할배가 나와서 느낌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월드카드는 좋은 금전운을 말해준다. 할배가 돈이 많아서 편안해 보이긴 하죠. 자, 그래서 좋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칼 세 개가 이 여자한테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마음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 약간은 상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자 털어버리세요. 마음을 자 털어버리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애정의 면에서는 남자가 달려오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애정의 면에서는 새로운 분이 나에게 와서 뭔가 네 사랑한다, 네 좋아한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만나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재의식을 가질 수 있긴 합니다. 마음속에 재의식을 가질 수 있긴 한데 혹시 우리 개자리 분들 중에서 여성분들 중에서 혹시나 약간 양다리가 될 법한 느낌이 드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도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약간 확정적이지 않은데 썸을 타고 있는데 다시 누가 와서 나를 좋다고 하면 약간 양다리 해보셔도 돼요. 우리 선택의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연애운은 남자가 나에게 온다. 이런 카드가 떴어요. 자, 그 다음에 건강운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커킹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어떠냐면 우울함이 있어요. 뭔가 이것도 여성과 남성이 결별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남자를 두고 새가 나르잖아요. 그러면 한번 그냥 탁 털어버려라는 어떤 카드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자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혹시나 마음으로 지금 우울감이 약간 있거든. 뭔가를 두고 우울감이 있거든. 그거는 탁 털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전부 다 지금 천왕성의 기운이, 물병자리 기운이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에 반전을 일으켜서 한번 탁 털어버리는 것도 좋으실 것 같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 스타카드가 뜨으니까 이중적으로 자, 두 가지 일을 다 가지고 가보자. 자, 그리고 양다리를 한번 해봐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건전한 양다리입니다. 그래서 양다리를 한번 해봐도 괜찮다. 자, 그리고 어여쁘게 하자. 그리고 나를 위해서 투자하자 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자자리가 되죠. 사자자리는 막대기를 제가 쭈루루 뽑았습니다. 자, 사자자리는 보나 안 보나 이번 주에 뭡니까? 엄청 바쁘다. 아마 9월 말과 10월 초로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 막대기 옆에서 뭔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카드는 내가 이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하나 어떻게 하나 하면서 생각하면서 막대기를 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약간 고집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일을 마감하기 위한 고집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약간 고집을 부려서 뭔가 마감할 필요가 있다 이번 주에. 자, 근데 이거 체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체력이 필요하니까 우리 사자자리 분들은 체력을 많이 보충하셔서 자, 이거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분명히 자, 밀고 나가서 이룰 필요가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는 고집이 필요하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자, 신의 섭리가 이거는 별이 쏟아지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니까 이번 주 좀 힘들더라도, 이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카드입니다. 이번 주 좀 힘들더라도 밀고 나가보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여성의 영향력이 있고 여기도 여성의 영향력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 카드는 뭐냐면 아름다움과도 분명히 영향력이 있어요. 자, 그래서 금전의 어떤 운에서 보면 여성들과 관련이 있는 금전운이 뜨고 여자의 권한이 있는 어떤 금전운이 떴다. 그래서 아름다운데 지출할 수 있고 뭔가 구입할 수 있고 그리고 미적인 어떤 뷰티 분야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 보세요. 이 직업적인 면에서 지금 이게 자학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엔 엄청 바쁩니다. 그래서 자기 책임감에 의해서 이게 자학하면서 엄청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사자자리 분들은 직업적인 것과 연관되면서 엄청 많이 좀 힘들 것 같다. 근데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자, 몸이 힘들어서 열심히 하면 되니까 이게 대타로도 갑니다.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남의 일을 해주러 내가 대타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계속 힘들어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직업운이 이번 주에 좀 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여성이 이게 보자. 이게 돈을 들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자, 그리고 왕가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연애운에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연애운에서는 긍정적인 어떤 연애운이다. 뭔가 발전적이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자, 그런 연애운과 관련이 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심술 난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보면 돈이 8개나 들고 있으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심술 난 것처럼 보이는데, 펜타클 8번은 연애운에서는, 좋기는 한데 약간 만족하지 못하는, 그리고 약간은 의심하고 있는, 뭔가를 의심하고 있는 남자 카드까지 뜯기 때문에 의심하고 있는 약간, 그런 연애운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운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자, 근데 나쁘지 않은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운에서 봤을 때 우리 사자자리 분들 체력이 굉장히 많이 소모돼요. 그러니까 어떤 조금 체력이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특별히 뭐 다른데 건강이 나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사자자리 분들 뭔가 어떠냐면 끝까지 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 그 속에서 신의 은총이 있으니까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너무 자학하지 말자. 일을 하면서 너무 자학하지 말자. 자, 그래서 그런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처녀자리가 되죠. 자, 처녀자리 분들 제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별들이 처녀자리에서 전칭자리를 옮겨갔으니까 우리 전칭자리의 처녀자리 분들은 금전에 관한 상황이 지금 돼도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말로 약간 색깔이 달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구독자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색깔이 약간 깨구리색이 나는 게 있고 진색이 나는 게 있네요. 자, 처녀자리 분들 이번 주에 카드로 보게 되면 총운이 뭐냐면 페이지 소드가 떴거든요. 그러면 막연하게 드는 생각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처녀자리 분들은 원래 약간 걱정이 좀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게 또 발동이 됐어. 자, 그래서 걱정이 되고 그리고 막연하게 세상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 너무 많이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머릿속을 비우려고 노력하자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보세요. 자, 누워서 생각하고 있죠. 쉬어간다. 누워서 생각한다. 왕이 침대에서 누워서 뭔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처녀자리 분들은 조금 심사숙고해서 생각하면서 쉬어간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자, 거기에서 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제안이 있다. 근데 이게
뜬금없는 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천칭 자리잖아요. 그래서 약간 보편적인 것에서 이게 다른 것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이 말타가 오는 제안은 지금 제안에 금전적인 것에서는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인 제안은 우리 전자리 분들 조금 생각해 보자 이번 주에.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 요게 새로운 제안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지금 중요한 달 카드가 떴어요. 그러면 과거와 연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는 사람과 연관이 되어서 직업적인 것과 어떤 제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검토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카드가 굉장히 긍정의 카드입니다. 개자리의 달 카드이기 때문에, 긍정의 카드이기 때문에, 자, 직업적인 어떤 새로운 제안 한번 검토해 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연애면에서는 매달려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가 있다. 소식이 있다. 매달려서, 이번 주에 우리, 전자리 분들이 연애면에 생각이 많은데 거기에 분명히 소식이 있을 거니까 한번 기다려 봅시다. 자, 그래서 이걸 두고 생각이 많은가. 어쨌든 연애면에서는 이번 주에 생각이 많다. 근데 분명히 소식이 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은둔자 카드가 떴고 여기 염소자리 카드가 떴거든요. 그럼 건강면에서, 그러면은 건강면에서는 이거 신체의 노쇠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조금 빠져서 지친다. 그리고 몸이 조금 피곤하다. 왠지 할아버지 같은 기분이 들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것도 등불을 들고 있는 카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우울해하면서 생각이 깊어지는 카드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마스터의 달인 카드긴 한데 어쨌든 이것 또한 생각이 굉장히 많은 카드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 전여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생각이 많아. 자, 근데 조금 생각을 깊이 하면서 이번 주에 쉬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 속에서 직업적인 어떤 제안 들어온 것은 조금 검토해봐도 좋고, 연애운에서는 기다리고 계신데 어쩌면 좋은 소식이 날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전칭자리가 되죠. 자, 전칭자리 분들 총운으로 봤을 때, 아이고. 자, 전칭자리 분들 총운으로 봤을 때, 요 페이지가 떴거든. 완전 에이스가 떴거든요. 그러면, 자, 막대기 하나가 세로에서 날라오죠.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새로움에 관한 사건이 있다. 여기도 에이스 펜타클이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제안, 문서의 제안, 뭔가 새로 시작되는 것이 나를 설레게 하는 어떤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새로운과 관련된 사건이 있다. 새로운 것이 문서가, 새로운은 어떤 문자 메시지가 나를 설레게 하는, 그리고 새로운 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한 주가 된다.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페이지 펜타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금전으로 봤을 때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투자를 하거나 내지는 공부를 하거나 새로운 것에서 하기 위해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작지만 소소하게 나에게 돈이 들어올 수도 있다. 큰 돈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돈이 될 수 있기는 한데 어쨌든 금전적인 면에서 새로운 돈의 카드가 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금전운이 굉장히 좋아지는 자 카드가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요 지금 총운으로 봤을 때 요게 뜨기 때문에, 자, 이것도 새로운 겁니다. 지난 것과 결별하여서 새로운 것을 만나는 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칭자리 분들의 총운은 새로운 것과 관련이 있다. 자, 금전운으로 봤을 때, 자, 이게 불사조거든요. 날아오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것 속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카드가 떴어요. 금전운에 봤을 때. 그래서 안 되던 게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려고 하던 게 이거는 뭔가 이루어지는 것도 되고, 그리고 아까 여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뭔가 투자하고 약간 새로 공부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사업에 약간 아이템으로 투자하고, 그래서 살짝만 바꾸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요거는 좋은 금전으로 상징합니다. 통째로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어요. 없고 추가를 해서 약간 뭔가를 탁 바꾸게 되면 좋은 금전운을 어떤 상징한다. 전쟁자리 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직업운에 봤을 때는 막대기 세워놓고 뭔가 기다리고 있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막 따라와. 좋다고 막 따라오거든요. 현혹되고 광고되고 광고를 하는 상황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래서 광고에 치중하라. 그리고 기다리는 곳에 좋은 결과물이 있다. 왜? 사람들이 막 따라오니까.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내가 뭔가 사람을 이끌면서 반응을 보이게 되는, 자, 그런 어떤 직업적인 운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타오가 떴고, 자,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게 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마음에 내 마음에 타오가 떴기 때문에 우리 전칭자리 구독자분들은 아마 싸우지 않으려고 우선 노력하셔야 되고, 싸우더라도 이 평화가 있는 카드고 남들이 보기에 좋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카드거든요. 자, 그래서 어쩌면은 마음에, 애정적인 마음에 고달픔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타워가 약간은 마음의 스크래치가 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칭자리 분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건강운으로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이건 험담하는 거거든요. 이 여자를 세워놓고 이 남자가 험담하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사람들의 어떤 언어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내가 뭔가 상처받는 카드 되지 않을까 하는 건강운에서 그런 카드가 떴고, 그리고 이 카드는 킹소드거든요. 그러면 뭔가 수술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내지는 의사 선생님을 만난다든지, 자, 그런 분들은 어떤 전문가를 상징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좋다. 자, 믿을만하다. 의사 선생님 믿을만하다. 이렇게 되고, 자, 개인적으로 건강운으로 봤을 때는 사람의 말에 의해서 뭔가 상처받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갈자리. 그 다음에 정갈자리에, 자, 이번 주 운세입니다. 자, 정갈자리. 자, 그리고 정갈자리 분들, 제가 아는 정갈자리 분이 고민이 많아요. 자, 봅시다. 자, 총운으로 봤을 때, 정갈자리 분들, 자,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한다. 이번 주에 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고민한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다. 라는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리고,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연락을 계속 취하면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야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거기에, 자, 생각이 많아요. 근데 이 카드는 생각을 하면서 이 선신이 보호해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궁극적인, 이번 주에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셔야 되기 되지만 나중에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좋은 어떤 신의 은총. 자, 이건 뭘 상징하냐면요. 자, 외가라든지 할머니라든지 그런 분들의 어떤, 자, 이 구름이 이 사람을 쌓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정갈자리 분들, 이번 주에 좀 힘들지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시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기다리고 계시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금전으로 봤을 때는, 자, 건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근데 좋은 어떤 뭔가 아이템을 위해서 건배하거나, 그리고 성공을 하게 되거나 금전적인 결과물이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자, 근데 이게 집이 12채예요. 머릿속에 굉장히 12채의 집을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거를 원하시거나 너무 큰 거에 대해서 꿈을 꾸시는 거는 조금 그렇고, 현실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가가서 금전운과 연관시키면은 좋을 것 같다. 이 카드가 신데렐라거든요.
지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꿈꾸고 있는 카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정갈자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조금 그거를 시선을 조금 낮추어서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어떤 금전적인 상황을 연출해 낼 수 있다. 세 명이서 금배한다는 것은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금전은 나쁘지 않다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내가 계속 뭔가 노력해야 되는 카드예요. 이게 새로 바라보는 거고 순결한 마음으로 가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십자군입니다. 자, 그래서 순결한 마음으로 열심히 임하라, 열심히 가라 그런 카드가 떴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에서 새로운 곳에 가서 뭔가 새로운 것을 봤다는 마음, 새 것을 완전히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임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사회 초년생처럼 새 것을 맞이한다는 기분처럼 임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약장 목급, 자, 그렇게 하시게 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자, 연애운에서는 칼 10개 났어요. 마감한다, 끝난다, 헤어진다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정갈자리 분들이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약간은 마감과 끝이 있다. 근데 이 카드는 이 남자를 두고 여자가 가버려요. 그래서 가버리는 카드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관계가 청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음이 쓸쓸하시겠어요. 자, 가을인데, 그죠? 자, 그래서 근데 어쨌든 떠나가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여성이시라면 남자를 두고 날아가는 어떤 카드가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카드는 건강의 면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불사조 카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이 10개의 불사조 카드가 붙었기 때문에 혹시나 건강이 좀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다시 재생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건강은 좋다, 회복된다, 재생된다. 자, 그런 카드가 떴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한다.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조금 기다리시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자, 그런 정갈자리 운이 떴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수자리죠. 사수자리 제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걸로, 색깔이 조금 짙어 보이는 걸로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사수자리, 우리 또 찍고 계신 분이 사수자리거든요. 잘 뽑아야 되겠죠. 자, 사수자리에 자, 총은 사수자리에, 자, 금전은, 자, 직업은, 네, 연애운, 자, 그리고, 자, 그리고, 건강운. 건강운은 크게 나쁜 것이 없네요. 자, 그럼 사수자리는 스타카드가 떴기 때문에, 자, 양쪽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투자하는 카드가 떴죠. 그래서 양쪽 일을 다 하라. 두 가지를 가지고 가라. 자, 그리고 별이 되어라. 자신을 빛내라.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하나를 더 투자해서 열심히 해봐라. 하나만 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한 개를 더해서 열심히 더 해보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자, 이 카드는 액터의 카드거든요. 그래서 액터가 뭐냐, 배우죠. 그래서 남들 앞에서 내가 배우인 것처럼 나를 빛내라. 진짜 이렇게 하면 별이 되어라죠. 그래서 나의 것을 보여주고 발표하고, 그리고 연습하고, 연마하고, 그런 것들 하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다. 이번 주에 진짜 별 카드입니다.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사수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고민이 많은데 가족과 관련된 카드가 떴기 때문에 만족스러워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금전에 걱정을 하고 있고 뭔가 기다리고 있고 지출 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 대극의 카드, 좋은 카드가 떴으니까 궁극으로는 결과는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컷 9번이 떴고 거기에 독특함이 그대들의 직업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컵 9개는 성과물을 많이 낸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 장사 잘 된다. 자, 그리고 거기에 독특함과 어떤 연관성이 좀 있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나를 보여주는 것과 관련되면서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고 거기에다 물과도 약간 관련이 있고 바다와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 어쨌든 좋은 성과물이 있다. 요래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운에서 봤을 때는 매지션 카드가 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황의 연출, 그래서 새로운 사람의 등장, 그리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언변이 좋은 사람이 오는 것까지 됩니다. 요것도 약간 독특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연애운에서는 어쨌든 사람이 나에게 오는 것, 이 매지션 카드는 어떤 마법적인 상황의 발생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러면 사수자리 분들 이번 주 한번 봅시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자, 그 다음에 건강운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은데 사람이 시리에 빠진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돈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고 돈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야. 돈이 이렇게 많으니까 고민하진 않는데 돈은 풍족한데 뭔가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건강운을 봤을 때 약간 우울함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울적하다. 가을이라서 그런지 울적하다라는 마음을 가지실 것 같다. 뭔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고민할 것 같다. 자, 근데 이거 다 쓰러졌기 때문에 새로 뭔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건강은. 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청운으로 봤을 때는 별이 되어라. 그리고 어쩌면 액터가 되어라.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해서 하나 더 투자해보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자라는 어떤 이번 주 운세가 우리 사수자리 분들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죠. 자,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다 새파랗게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마지막 다섯. 자, 염소자리. 제가 또 사랑하는 염소자리가 있습니다. 자, 염소자리. 자, 염소자리는 뭔가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고 있고 금전적인 면에서 새로운 게 있고 자, 직업적인 면에는 칼 두 개를 눈 가리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재회와 부활 카드가 떴어요. 자, 염소자리는 막대기가 날아가는 카드가 떴죠. 그러면 이동, 변화, 변동, 근거리 여행, 그리고 문자로 뭐가 날아오는 거, 변화가 조금 생기게 되는 거, 확정적인 소식이 오게 되는 거, 자, 그런 것과 염소자리의 어떤 이번 주 총운이 관련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자 총운으로 보면 너무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어떤 소식에 대해서 뭔가 겁을 먹고 있거나 오는 거에 대해서 겁을 먹거나 하여튼 조금 안 좋은 어떤 마음이 드는 게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소식에 대해서 하여튼 소식에 관한 상황이 있다. 자, 거기에 내가 마음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다음에 금전운으로 봤을 때 새로운과 시작과 관련이 있고 금전운으로 그거는 투자를 해버리면 할 수 없다. 거기에 장사를 해버리면 그다음에 내가 이미 그만둬 버리면 그리고 투자를 해버리면 이거는 알바끌로 나왔죠. 그리고 이것도 풀이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기운이 강한 거거든요. 그러면 새로 해버리게 되면 그냥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서 이제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금전 누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카드는 내가 모르는 세계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이것과 다른 어떤 세계에 투자를 해보자. 투자를 생각해보자. 그리고 해외와도 약간 금전운이 좀 관련이 있다. 자, 그런 카드로 보입니다.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내가 답답함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세 장 안에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고 있죠.
그게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답답하면서 뭔가 고민이 많아. 칼을 두 개 들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 눈을 가리고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완전히 뭔가 그만두거나 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 답답함을 어쩌면 두 달, 앞으로 두 달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염소자리 구독자분들이, 가지고 가야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겁을 내거나 그렇게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리고 연애운에서 봤을 때도 여자가 칼을 들었는데 그 안에 까만 마음과 하얀 마음이, 약간 교차가 돼요. 그래서 냉정한 칼을 들어서 그녀가 냉정하긴 하지만 그녀의 안에는 다른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혹시 염소자리 분들 중에서 혹시 사랑에 대해서 내가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그 안에 나의 선한 마음 속에서 있는 나를 한번 되돌려보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냉정하게 하면 나중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면에서는 재회나 심파나 부활 카드가 뜨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는데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이게 건강운에 이게 심판 카드가 그리고 막 지적질하는 카드가 떴죠.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뭔가 나를 이렇게 얘기함으로 해서 이게 뭔가 마음이 상할까?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건강운에는 크게 염려는 없다. 뭔가 회복된다. 그리고 재차 오는 것들 된다. 자, 그리고 또 혹시나 우리 구독자분들이 관리해야 될 염소자리분들 질환 있으신 분들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관리를 못해서 어떤 지적질을 받는 것도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그런 부활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될 수 있고 그게 혹시나 안 좋은 것들도 있잖아요.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염소자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건강면에서 조금 관리를 해야 되실 분들은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소식이 짝대기가 날라오는데 여자가 겁나서 도망가기 때문에 자 지레 짐작해서 도망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번 주에 우리 구독자 여행을 가야 하거나 내지는 어디를 가야 하거나 이럴 때 너무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긍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말고 이번 주에 임하자.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 물병자리 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물병자리 분들, 물병자리부터 해서 유달리,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독자가 많죠? 제 구독자가. 물병자리 분들 좀 좋은 걸 잘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병자리. 다행스럽습니다. 제가 물병자리들 좋은 카드 많이 뽑았습니다. 자, 총운으로 봤을 때는 컵페이지가 뜻이니까 새로운 감정의 제한, 새로운 것에 어떤 제한에 관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자, 컵이 고기가 이 안에 하고 컵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물을 따르는 카드가 떴는데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어떠냐면 뭔가 새로운 나를 마음을 약간 끄는 내 마음을 끄는 어떤 새로운 연애운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새로운 제안과 관련이 있다. 새로운 소식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네, 약간 내 마음을 동하게 하는 어떤 것과 감정의 장과 관련이 있다. 그럼 이 양자리 카드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면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걸 한번 제가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남자가 놀래서 도망가는 카드가 떴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근데 뭔가 지난 어떤 사랑의 기억에 대해서 삶의 기억에 대해서 조금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이 이 지금 이 화살을 남자한테 날르잖아요. 그러면은 여성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난 어떤 이거 새로운 잔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 어떤 사랑에 대해서 조금 좋은 감정으로 채우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 상당히 좋습니다. 금전적인 면에서 이 카드는 사수자리에 목성 카드가 뜨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떻습니까? 뭔가 금전적인 면에서 성과물을 기다리는 거 좋은 결과 나올 것 같다. 한번 기다려 봅시다. 이번 금전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관계성이 좋아. 근데 세 명에서 다 손을 잡고 있고 이것도 손을 잡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좋은데 뭔가 손을 세 명에서 잡아야 되는 찝찝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가져가야 되는 같이 관계성에서 굉장히 좋은 카드다. 근데 원래 연인 카드는 굉장히 좋은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와 여기를 복합을 해보니까 직업적인 면에서 관계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뭔가 끌려가는 듯한 어떤 느낌이 드는 카드다. 직업적인 면에서. 근데 하지만 사람들과 같이 가야 되는 어떤 카드다. 자, 그래서 우리 물병자리 구독자분들, 이번 주 직업분들은 사람들과 어울리자, 같이 가자, 만나자. 자,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 연애운에서는 지친 연애운이 나오게 되는데 새로운 마음을 설레게 하는 어떤 연애운이 지금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또 하나는 너무 일상 속에 우리 지쳐있는 물병자리 분들 새로운 자극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가서 약간 여행을 하거나 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어떤 새로운 어떤 옷을 하나 산다든지 또 다르게 이쁘게 한다든지 오늘 맨날 그 행동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새로운 장소를 좀 간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은 효과가 날 것 같아요. 이게 약간은 그런 의미들이 있는 카드거든요. 자, 그래서 좀 새로운 음으로 채워보자. 그렇게 해야 좋을 것 같아요. 이쁘게 해보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건강운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크게 나쁘지 않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잔 세 개가 떴죠. 그러면 술 너무 마시면, 많이 마시면 안 된대. 그래서 물병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음주를 주의하자. 술을 좀 줄여서 마시자. 깜짝 놀랄 상황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술 먹고 필름 끊기면 이상하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물병자리 분들은 술 먹고 주의하자. 건강운으로. 그리고 어쨌든 자, 새로운 어떤 감정의 잔이 들어오는데 그 감정의 잔으로 채우자. 그래서 좀 연인끼리라면 새로운 모습으로 좀 노력해보자. 그런 어떤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물고기 자리입니다. 자, 물고기 자리 제가 다 뽑았습니다. 물고기 자리. 자, 물고기 자리가 뽑고 있으니까 자꾸 여자들만 모조리 여자가 전부 다 났어요. 물고기 자리에. 자, 총운으로 봤을 때는 펜타클 3개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는 여자가 화난 것처럼 해서 돈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만족하지 못한 모습이 보이는데 유니버셜 웨이트에서는 이 카드는 어떠냐면 전문가의 카드이면서 전문성, 내가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음으로 해서 금전운이 좋아지는 카드로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긍정의 의미를 가진 카드이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키워라. 그 전문성에 의해서 뭔가 속에서 이게 약간 조금 지체되고 이 다리가 끊겼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일 속에서 뭔가 한번 막힘에 이상 끊기면서 뭔가 이루어지는 자 가기는 갑니다. 분명히 자 가기는 가는데 약간 막히면서 끊기면서 뭔가 이루어질 게 있다. 그래서 우리 물고기 자리 이번 주 우리 물고기 자리 구독자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은 특히 제가 사랑하는 처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고기 자리 분들은 어쨌든 우리 물고기 자리 구독자분들은 이번 주에 어떠냐면 단디하셔야 돼. 경상도 말로. 그래서 좀 철저히. 왜냐하면 이게
뭘 잃어버리고 감으로 해서 약간 고통스러운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 물고기 자리 분들 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움직이자. 그래야 전문가가 된다. 그리고 전문성 속에서 뭔가 이번 주에는 인정받을 게 있다. 자, 그런 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금전의 면에서는 저스티스 카드가 떴고 슬퍼하는 카드가 떴죠. 그래서 투자 안 됩니다. 이번 주에 혹시나 이번 주에 뭔가 생각이라든지 투자라든지 문서를 잡아볼까, 그거 좋은 결과 아니니까, 이번 주에 들어오는 거 좋은 결과 아니니까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 혹시 바라는 게 있으면 그것도 이번 주에 썩 좋지는 않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운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게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뭔가 둘이서 결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형적으로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새로운 감정으로 채워라. 지난 것은 털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직업적인 면에서. 그래서 혹시나 신구를 갈등하고 계신다면 신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물고기 자리 구독자분들이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연애운에서는 여성분이 고민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왜? 남성분이 열쇠를 가지고 이 안에 지금 채워놓고 보호하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그 보호를 견뎌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답답해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약간 삶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뭔가 여성분이 이번 주에 연애운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많은 카드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건강운에서 봤을 때는, 자, 건강운에 봤을 때는 그게 나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건강운에 나쁘지 않은데 이 카드가 자, 새로운 곳으로 나와왔죠. 그리고 여기 보면 자,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면 이 카드는 불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약간 화를 내거나 뭔가 화를 내거나 자, 그런 것만 좀 안 하시면 돼. 화나는 것만 조금 자중하시면 될 것 같다. 근데 우리 물고기 자리 구독자분들은 화내는 거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죠? 화를 잘 못 내죠. 그래서 화내는 것만 조금 자제하시게 되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는 전문가 카드가 떴고, 잔다 거기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기는 한데, 뭔가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약간 끊기거나 더디되거나, 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 주 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임하자. 이렇게, 자, 카드가 물고기 자리 분들 떴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자, 9월 30일에서 10월 5일까지죠. 자, 별자리별 타로 운세와, 자, 그리고 별들의 움직임인 운세를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아름다운 가을로 계속 계절은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우리 구독자분들 행복하고 건강하고, 자, 그리고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